아버지여, 이름을 더럽히 여기를 만드시옵고 나라에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자, 계시록 2장 11절. 이거는 실체적인 사건입니다. 실체적인 사건이니까 이제 아버지의 은혜 아래 진짜 온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될 주님이에요. 이것은 뭐 너무너무 특별한 날인데 이 특별한 날 여러분들이 못 만나면 참 그전 세대 사람들이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 근래에 돌아와서 막 여기저기 그리스도다 뭐 그냥 지금 혼인잔치집이다 지금 뭐 하나님의 보냄받은 종이 있다 뭐 두 증인이 있다 지금 별 한국 땅에 유달리 또 많이 생기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가짜가 판칩니다. 아, 마귀가 그렇게 해놔야지 진짜 오면은 예수님 못 박아버리게 만들죠. 결국 사람들이 더 안 믿는 거예요. 더 안 믿게 만들게끔 요동치 않게끔 안 믿는 요동치 않는 마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게 마귀들이라고. 난 그만큼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셔서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참 진짜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들이 많고요. 이사벨, 니골라당 지금 막 좀 꽉 찼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이사벨, 니골라당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우상, 자기 정욕과 자기 사욕과 자기 욕심을 쫓게끔 만드는 그게 다 이사벨이고 다 니골라당이에요. 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집니다. 자기 사욕을 쫓지 않아요. 신앙을 갖고 주님을 믿고 자기 원하는 걸 쫓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걸 쫓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고난받되 겉사람은 죽되 속사람은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이 없는 자는요. 사람들이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자신 안에 생명 없는 게 확 드러납니다. 왜 자신 안에 있는 게 사망이니까. 해를 받죠. 생명은 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못 건들게 주님이 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고 이들은 바로 여기 써있듯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생명에 이르게 한 자들이죠. 예수님 오죠. 자, 아버지 예수 아멘. 12절로 들어갑니다. 서머나 교회라는 뜻은요. 몰약이라는 뜻이고 보가모는 높여진 곳, 혼이란 곳이란 곳입니다. 사자에게 편자기를 좌우에 날생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이 교회는 좌우에 날생검으로 임하십니다. 이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고 잘못된 자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자에게 행하게 놔둔 그 모든 잘못된 그 모든 것을 잡아내는 날생검. 바로 심판의 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좌우에 날생검을 가진 자라. 주님이 왜 날생검으로 말씀하신지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 읽으면 깨달을 겁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인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 위에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한테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그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걸 잘라내는 주님. 아버지의 자유의 날성검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망케 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모든 행음하는 걸 다 잡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명예, 권세, 살이, 사욕, 자신들이 영웅신비가 돼가게 하는 모든 우상을 먹게 한 것을 다 잘라내는 검인들아. 십자가를 짓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쫓게 하는 것이 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런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앞에다가. 이게 바로 산당 꾸민 자들이죠. 이런 우상을 꾸민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자유의 날성검으로 다 잘라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이걸로 당해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마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영, 여러분들 자신을 정욕도모하게 하고 위익을 쫓게 하는 모든 영을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지라는 건 제일 싫잖아. 그 영을 죽이는 칼이야. 할렐루야. 자, 주여 주사매. 자, 그들과 싸우리라.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거를 따라가게 만드는 영들이죠. 감정을 계속 일으키는 그 영들. 십자가 지지 못하고 정력을 도모하게끔. 아, 난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쫓아가는 영들. 그냥, 그 칼로 그냥 아버지가 가려. 아버지가 가려서 뭐가, 그냥, 쳐!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진짜 세상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아주 끔찍한 거야. 십자가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은근히 따라가는 거 보면은 그걸 좋아서 따라가. 왜?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 자기를 편하게 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사탄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가. 너무 힘든 곳에 있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게 좋아서. 그게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냥 편하니까. 그리고 아무런 일이 아니라니까. 육체가 편하거든. 그냥 자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생각하는 거야. 편안하게. 그냥 자신을 위한 장소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죽으려는 게 아니라 그 몸을 더 살리니까 거부망이 아니라고 그 영을 받아들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쭉 따라가잖아. 그러면 따라가면 어떻게 돼? 마지막은 죽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검이 들어 죽인 거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환란이 왜 필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는데 아주 좋은데야. 그래서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을 싸우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 검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 그들과 싸울 좌우의 날선검인 아버지의 말씀이 내려오고 내려온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은 바로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자, 내가 주여서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들을 주님이 진작 이렇게 만지면 여러분들 다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붙잡아놓고 만진 거였지. 아니면 벌써 힘들어갖고 팔 다 도망갔어요. 무슨 뭐 기쁘라는데 하나도 기쁜 일이 없어. 기쁠 일이 뭐 있니? 자기 죽는 장소인데. 여러분들을 죽이는 지옥처럼 느껴질 테니까. 지옥처럼 느끼는 게 바로 속에 있는 영들인데. 주님은 걔를 죽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담 죽일 때도 그랬잖아. 뱀이 와서. 너 안 죽어. 괜찮아. 자기가 봐도 괜찮은 것 같거든. 먹음직스럽네. 탐스럽네. 보암직하네. 어? 아무 일 없어. 반드네. 어, 이게 더 보암직하고 좀 편안하네. 봐봐. 아무렇지 않거든. 근데 죽은 걸 몰라. 거기서 건지는 거야. 이게 우상의 제물들이야. 육체를 기쁘게 하는 자체가,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자체가,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는 기쁨에 생각하는 거야.
그 우상을 주워 먹게 하는 거야. 너희를 살게 할 건 이것뿐이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능력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는 자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은 능력 없어. 당신의 능력을 빌렸습니까? 아니, 이 능력이 주님이 쓰려고 나한테 준 능력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야. 아멘. 예수님이 사용한 모든 것! 할렐루야! 자, 우리가 돌싸매. 말씀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을 다 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은 육체가 기뻐하는 쪽으로만 감정을, 감각을 일으킵니다. 막 이렇게. 느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막. 그걸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몸이 아주 지장이 커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영을 죽이더라고요. 아멘.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비바람의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서, 주님과 손잡고 걸으면서, 정말 참된 것을 발견하는 자들. 그 폭풍의 비바람 속에서 아주 좋은 걸 골라. 몸은 으스러져, 찢어져. 몸은 기쁜 게 없어. 몸은 즐거운 게 없어. 몸은 대우받는 게 없어. 막 비방과 멸시야, 비바람이 막 못 몰아쳐. 몸이 원하는 건 하나 없어.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안을 킵니다. 아이, 제대로 된 믿음이야. 이게 바로 너희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라. 예수 나오죠? 아멘! 일기예보. 거기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안 갑니다. 얻을 게 없으니까. 거긴 육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바람 분다는, 비바람이 친다는 일기예보만 들어도 근처도 못 가. 네. 얻을 게 없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십자가 지고 거기서 기가 막힌 것 갖고 나옵니다. 거기서 나올 때 빛이 발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담갔다 뺀 빛난 주석 같은 거. 자, 용광로가 같은데 걸었던 걸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 손잡고 완전함에 들어가는데 가장 걸릴 돈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자. 육체가 즐거워야 즐겁지. 육체가 즐겁지 않은 건 즐겁지 않은 거. 그런 감각을 쫓아가는 자가 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육체가 기뻐하는 거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 아니면 안 먹습니다. 아멘. 진짜 신앙인은요, 육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는 자리입니다. 거길 지나가는 자예요. 거기 들어갔다 나온 자는 빛을 바랍니다. 그것은 육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영의 기쁨이죠. 할렐루야. 자, 주사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싸움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은혜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 이기는 자들은,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아무도 모르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싸움에.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답니다. 이것을 여기 써있듯이 아무도 모른대요. 이걸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의 감추었던 만나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싸움에. 사람을 순결케 하고 고결케 하고 순정케 하는 만남.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잘잘못을 판단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좌우의 날생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을 다 잘라버리고 죽이고 강아지 뽑아버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고결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게 바로 자유의 날선검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자유의 날선검은 하나님의 감췄던 만남이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받는 자 외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자, 아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주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여기 써 있는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세 번째 교회인데 세 번째 교회에 주님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촛대 사이를 다니는 주님으로 나오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주님으로 나오고 좌우에 날선검으로 주님이 나오시고 이렇게 각 교회의 여러분의 영 상태에 따라 그 주님이 나옵니다. 아무리 거룩해도 촛대 사이로 다니는 자가 나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면 좌우의 날선검으로 나오고 환난 속에서 믿음을 넣추려고 하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자로 오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아버지 오시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붙잡아주고 믿음에 굳게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을 완전케 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너희의 삶을 제거하고 너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새 삶을 부여주는 것. 지금 이렇게 살아봐야 계속 이렇게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생명을 지금 살 거야.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가 있는데 계속 살아봐야 이런 짐승 같은 삶을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삶을 빼고 네가 봤던 영원한 그 삶을 이렇게 할렐루야. 자, 예수 아멘. 그에게 만나를 주고 그에게 감췄던 만날 준대. 그동안 내가 감췄던 그 만나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라. 흰 돌. 할렐루야. 아멘. 네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계야. 이분은 지금 이 땅에 있게 된 너란 존재, 이 땅에 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그 존재를, 존재의 삶 자체를 제거하고 2000년 전 봤던 영원한 생명이 된 예수 그 생명으로 바꾸라는 거야. 이제 존재가 돼도 영원한 존재로. 자, 예수로. 아멘. 자,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로. 아버지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삶이란 그 삶이 이 땅에 살 동안 살다가 끝나는 삶인 거 아느냐? 자, 내가 와서 그 삶을 폐하고 둘째 아들 그 아들로 변결이라.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이 되게 하렵니라. 아멘.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준대.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그 이름을 네가 안대. 주님이 준 순결 거룩함. 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버지 영광 올려받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읽어준 것은 이 이름을
그리고 또 이 은혜를 받는 자 외에는 모른대요. 이게 바로 당신들이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가 감춘 것이 있나니 이젠 너에게 줄 만나이. 받는 자 외에는 몰라. 죽지 않게는 만나. 풀무에 일곱 번 연된된 말씀. 그동안 감췄던 만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만나는 그 만나와 다르다니 이 만나는 너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받는 자 외를 모르니라. 아멘. 내 주여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있듯이 하나님의 감췄던 만나예요. 이 만나를 먹어본 자 외에는 이 맛을 아는 자가 있을까요? 이 만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가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게 있대요. 받음은 여러분들의 새 이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주는 은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만나. 이건 하늘에서 만난데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모세 때 먹었던 만나를 먹었고도 사람들이 죽었거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만나는 하나님이 준 떡인데 모세가 준 것도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다. 지금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이 만나는 그들이 먹고 준 것 같지 않는 만나다. 진짜 죽음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을 수 있는 그 만나. 너에게 새 이름을 주는 주님. 사울을 바울되게.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되게. 야곱을 이스라엘되게. 할렐루야.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지고 있는 이름이야. 그건 하늘에 올라간 이름도 아니오. 앞으로 있을 세계 이름도 아니야. 잠깐 있다 사라질 속에 살던 이름이 어떻게 영원한 이름처럼 불림받냐? 주님이 이름을 주셨잖아? 그럼 천사도 알고 백성들도 알아. 주님이 지어주는 이름이야. 빛의 세계에 있을 이름.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여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자체가 잠시 후에 사라질 생명이잖아. 영원히 살 생명의 삶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땅에 머무는 삶을 지닌 상태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폐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그냥 아예 둘째 존재가 되게 한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나한테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제 이 말씀부터 폈잖아요. 자원한 성건부터 지금 여러분 몸에 일어난 현상이 다 그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육체의 감각만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만족해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감각을 쫓아왔던 그것을 죽이는 말씀인데 그게 우상이거든. 이렇게 네가 손수건 만지니까 시원해, 좋아, 행복해, 만족해 이렇게 느끼는 이 육체의 감각을 보세요. 이 자유의 날성감은 이게 이 우상을 죽이는 거라니까. 이 우상을 쫓아가면 주님 길을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제거하고 죽이는 말씀이라고. 폭풍과 비바람이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거처럼 나아가는 바로 그 생명. 예수 예수.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지 가운데 진짜 있을 생명, 홀로그로 하신 진짜 생명, 그 생명을 이 안에.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놓으시다. 지금 우리를 이 생명으로 완전히 하려 합니다.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생명이란 존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존재가 돼 있는 생명의 존재성이지 영원히 살 존재성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 삶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삶이다. 지금 너희들의 삶을 봐라. 창가에 있다 사라질 삶이 아니냐. 그 삶을 제거하고 네 안에 그 삶을 두려고 한다. 그렇다면 먼저 네 안에 있는 걸 제거해야지. 자, 주님께 그렇게 모든 걸 맡기면 이건 네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 맡겼더니 승리하는 자가 된 거야.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니라. 자, 아버지가 좋사하네. 지금도 아버지의 말씀을 옳다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승리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 승리!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닌 생명이 이제 온데간데였고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로 일어나. 자, 세상에 빛을 발하러 나가라.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예수 믿고 교회에 살아나다가 천국에 오라가 아니라 이렇게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너한테 뭘 줄 것이고 이렇게 주님이 주는데 세상 걸 주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쓴다는데 안 기뻐하는 건 이거 큰 문제 아니냐? 이거는 주님이 네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일하는 거야. 내 능력을 너에게 주어. 내가 이 땅에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일에 바로 내 능력을 주어.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많이 준 자는 이걸로 쓰고 적게 준 자는 이걸로 써서 그것을 합치면은 똑같이 구원의 일을 하는 자야. 그러니까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어. 다 하나 되어 구원의 일을 할 능력이니까. 예수님 아버지요.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두샤메. 우리가 가는 길을 세상 사람이 다 욕해도요. 무시하고 비방해도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가잖아요. 이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보이고 나가면 그냥 주님 승리로 끝납니다.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치킨받는 비방받는 멸시받는 천도받는 자가 되어 네가 만물의 치킨같이 모두들한테 집어면 죽을 지라도 그냥 염려하지 마. 그냥 염려하지 마. 지금 주님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냥 맡겨. 오! 영광주의 부활. 이 주님을 믿어야 돼. 그냥 우리를 그분께 맡기고 가는 거야. 그냥 그분이 싸워 승리하는 거지. 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그냥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지금 완전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이 땅에 살았던 예수만 했던 그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졸지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 주번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 이름을 받는 자가 될 겁니다.
네, 주여 영광 올려 받으시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래도 아버지 철없어도 그래도 아버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못난 우리 불쌍히 여기 주셨고 연약한 우리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연단하지 않으면 이 굳건한 믿음을 누가 지닐 수 있겠나이까. 이제 폭풍이 몰아쳐도 어느 집 하나 문짝 하나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굳건하게 반석에 박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진짜 믿음으로 굳게 세워 믿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주여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온전한 아버지의 참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이다.